자, 오늘은 제가 미역국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하야카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미역국을 제대로 만든 걸못 먹었어가지고, 일본에서 미역국 이런 거안 먹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, 이제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 좀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, 오늘은 제가 하야카한테 미역국을 한번 좀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면 보통 이제 미역국을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, 모르겠어요. 일본에서는 어떤 공양식을 먹는지 모르겠는데, 한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는 장모님이 한달 정도는 집에 오셔가지고 아야카를 케어를 해주셨었어요. 근데 딱한달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다 한나를 돌보고 있다 보니까, 이건 뭐 장모님한테 더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, 아야카가 이제 자기 몸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고기도 자르고 요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하지만, 요새는 또 시대가 좋다 보니까 전기밥솥이 미역국을 만들어 주더라고요. 일단은 전기밥솥의 힘을 좀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자른 소고기를 여기 밥솥에 넣고, 이제 미역도 좀 넣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정도 넣으면 될까요? 이 정도? 이 미역이 불어버리니까 얼마나 넣으면 될지 모르겠는데, 뭐,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, 한이 정도 넣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에 양파도 넣고, 양파가 이 정도 잠길 정도로 이제 물을 넣고, 참기름 넣고, 간장 넣고, 멸치액 젓만 넣으면 이제 끝입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돌리면 돼요. 자, 다된것 같은데, 한번 열어볼까요? 오, 잘된것 같은데요. 일단 이거 떠가지고, 아약한테 좀 차려줘 보겠습니다. 제가 미역을 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맛은 있는 것 같으니까, 지금 아야카가 자고 있거든요. 좀 깨워가지고 아침 먹으러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잘 잤습니까? 네. 아침에 미역국 좀 만들었거든. 뭐 많이 맛있던데. 감사합니다. 네, 좀잘 만든 것 같아. 미역이 많네. 잘 먹을게. 오! 잘 만들었지? 밥솥의 힘이다. 전기밥솥의 힘입니다, 이게. 상상 이상인데, 이거는? 안녕하세요. 오니기리 스튜디오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편집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원더쉐어의 필모라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. 이놈이 되게 물건이에요.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, 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면 되게 고수의 편집 스킬처럼 보이실 수 있는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잘라내고 싶잖아요. 그러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랐으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지우고 싶다. 그러면 딜렉트 키를 누르면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습니다. 그래서 컷 편집을 하시기에 되게 편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오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AI 음악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무드별로 노래도 고를 수 있고, 뭐, 테마, 장르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, 뭐, 행복한 음악. 생성을 하잖아요. 그래서 생성하는 속도도 얼마 안 걸려요. AI가 약간 행복한 분위기의 노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. 3개 정도 만들어졌는데,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되게 노래 리듬감이 괜찮네요. 이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? AI가 노래를 되게 잘 만드네요, 요새. 오, 이건 또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네요. 그리고 여기 설정에 보시면 이렇게 음악 재생 시간이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영상 클립 길이가 뭐한 3분이라고 할게요. 그럼 3분 정도의 배경음악이 필요하잖아요. 그럼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3분까지 이렇게 맞춰서 생성을 하면 다시 그 길이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줍니다. 네, 이번에도 되게 빠르게 음악이 3개 만들어졌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3분 길이로 만들어졌죠. 한번 틀어볼게요. 와,
행복한 느낌의 노래를 AI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그냥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음악을 다 그냥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무드, 테마, 장르별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설정창에서 이렇게 음악 길이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최대 5분까지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음악이 3개가 만들어졌잖아요. 이 음악의 개수도 최대 6개까지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이펙트 효과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동영상 효과에 대해서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예능을 보시면 뭐 이렇게 아이돌 무대처럼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마스크 필터라는 항목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이제 이런 이펙트 있잖아요. 이런 이펙트들을 동시에 입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.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되게 이해하기 편해요.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되게 직관적이다 보니까 뭐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나 많으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음성 텍스트 변환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. 이걸 눌러보시면 자동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스캔해서 예 엄청 빠릅니다.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성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그거를 자막 텍스트로 만들어주네요. 아 되게 놀랍습니다. 금방 끝났죠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?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막이 이걸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렇게 자막이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을 해서 만들어줍니다. 아 대박이네요.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을 한 자막을 보니까 오타율이 거의 없어요. 한 10% 언더? 5% 언더? 아주 정확하게 음성 인식을 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와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기능들을 많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유튜브 영상 편집이나 뭐 틱톡 영상 그다음에 요새 뭐 쇼츠라든지 인스타 릴스에 대한 뭐 1분 정도 되는 길이의 영상들 많이 만드시잖아요. 그런 거 만드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필모아라는 편집 프로그램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무료 버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아 너무 이 편집 프로그램이 괜찮다 라고 하시면 유료 버전의 편집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. 저희 영상 설명란에 이제 다운로드 링크랑 남겨드릴 테니까 영상 더보기란 네,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? 이렇게 많이 뿌릴 줄 몰랐어. 몰라? 응. 와 맛있다.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응. 한국에서는 출산하고 나서 이제 몸조리 할 때 철분 섭취 많이 하라고 응. 그 미역국을 많이 먹거든. 응.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이 애를 출산하면 응.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미역국을 응. 많이 만들어 주시거든.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미역국 먹는. 장모님 응. 미역국 만들어 준 적 없으실 거 아니야. 응.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 만들어 봐서. 되게 부드러워. 미역이 소고기도 있어. 나도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있을 때 미역 같은 걸 많이 먹었었대. 좋다고 해서. 그래서 나를 낳았는데 내가 태어난 갓난아기인데 머리 진짜 많이 길었었다고 하더라고. 수시. 한나도 그렇잖아. 수 되게 많잖아. 맞아 맞아. 유전인가 보다. 깜짝 놀랐어. 아기가 머리 숱이 엄청 많길래 태어났을 때. 맞아. 지금 이제 좀 더 길어지고. 귀엽더라. 하나 머리 좀 더 길면은 저기 머리 묶어줘 보고 싶네. 고무줄로? 오빠 여자 머리 묶어본 적 있어? 아 없지. 있어서 말 못하겠다. 있어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님? 아니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묶어본 적. 근데 내 눈 왜 안 봐요? 아니 하나 보고 있었지. 하나 머리 빨리 길었으면 좋겠다 싶어서. 그렇네. 아 귀여워 하나. 나 좀 먹어볼까? 응. 아, 잘 만들었다 진짜 내가 봐도. 응. 상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? 소고기가 응. 와규야 와규. 그래서 엄청 부드러울 거야 이거. 좋네. 응. 소고기도 먹어봐봐. 응. 맛있어. 아 부드럽다.
그럼 한국 가면은 어머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랜만 만나 봐도 잘 만든 거 같지 않나? 혼난다. 이거랑 뭐지? 갈비찜. 그 다음에 내가 갈비찜 내줄게. 기대된다. 근데 같이 넣으면서 그림책 읽어주니까 웃더라. 그래 이제 안다 제가. 아가리야 내 안나. 혜나 신났네. 혜나 신났어요. 응? 신났지? 발봐 발. 응? 코끼리 발. 근데 한나 진짜 많이 큰 거 같다. 어 커. 그건 오빠 닮은 거 같은데? 팔다리 진짜 길 거 같은데 나중에. 아, 얼굴은 약간 널 닮아야 되고 키는 내를 닮아야 되는데 170 정도 됐으면 좋겠다. 170? 168, 170. 배구 선수 되겠다. 자, 오늘은요 오빠가 저 몸조리 잘 하라고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요,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서 좀 되게 놀랐어요. 한국에서는 몸조리 할 때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댓글에서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 주에 봬요. 안녕.